대망의 콘서트 포스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조금 양심을 좀 챙기려고 고등학생까지는 아니고 아 우리 대학생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좀 대학생 같나요? 오늘 되게 컬러풀한 그런 약간 곳에서 찍었는데 뭔가 프리피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러블리즈의 그런 톡톡 튼 그런 상큼한 모습 잘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우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 4월이거든요. 엄마 아빠 사랑했어. 아니 이름 소라 소라. 어 나 좀 잘한 것 같아 이거. 이랬는데 막 칼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칼라인가요? 아 다행이다.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옛 노래 홍보. 안녕.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줄 수는 없다. 진짜 빨리 자란다. 너무 지금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러블리즈 콘서트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다들 예쁘게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블리즈 콘서트 만관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음 한 번! 모니터 예쁘게 했죠.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들이랑 다 같이 교복 맞춰 입고 찍으니까 약간 좀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러블리즈가 교복을 정말 종류별로 많이 입어봤거든요. 역시 교복 찰떡 러블리즈. 울림에 온 것 같아요. 울림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울림. 민카 아, 왼쪽 눈 민카 왼쪽 눈 민카 그래 왼쪽에 나 다 가는 거 왼쪽 시작 떴어 나 저희가 샌일을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저희가 그 전에는 샌일을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샌일은 조금 아주 조금은 저희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상은 플래피룩 아시죠? 2024년의 트렌드룩이 플래피룩을
이렇게 딱 입었는데 예쁜가요? 네, 러블리너스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인 만큼 저희 콘서트 재밌게 즐겨주시고 미안 재밌게 즐겨주시고 예쁘다 어? 정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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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예쁘게 즐겨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러블리즈 시혜였습니다. 박성이었습니다. 나 언니 그 소문을 들었어. 나 지금 언니 헬스 엄청 재능캐라고. 나 장난 아니야. 아니 헬스를 엄청 잘한대요. 언니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받았는데 아 칭찬 받았어. 어 그래 나 다시 나 그만 할게. 지혜 씨께서 부르셔가지고 가봤어. 약간 귀여운 사진들은 귀엽게 꾸미고 시크한 사진들은 사인을 했습니다.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제가 좀 아, 맞다. 작가님이 찍어주셨죠? 맞다. 방금 찍었어. 아, 너무 저한테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제가 잠시 까먹었어요. 네. 어떤 곡들을 할 것이냐에 굉장히 강한 토론을 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저희가 하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지만 저희 노래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노래가 많지만 그걸 다 하면 우린 40곡 해야 된다 해서 가장 팬들이 이번 콘서트를 보고 그때 그 시절의 콘서트가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곡들로 짜봤습니다. 하나? 가장 보여주고 싶은 곡 하나? 아무래도 뭔가 데뷔곡일 것 같아요. 첫 데뷔곡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있고 팬들도 그 노래를 처음 들으면 이제 딱 그때 느낌이 생각나면서 약간 먹먹해질 것 같아서 데뷔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셀리스트를 짜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지금 다들 최애곡도 있고 의견 대립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어쨌든 너무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캔디젤리러브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10주년이기도 하니까 옛날 생각하면 교복을 입은 게 아닌가 싶어서 교복 착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러블리즈를 대표하는 또 샤랄라 이게 있잖아요. 그 의상, 두 번째 의상을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콘서트를 계속 매번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팬분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는 마지막이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10주년을 통해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러블리너스를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알자는 느낌으로다가 좀 다르게 입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멤버들이 정말 다 교복이 어울려가지고 만족스러운 컷이 나올 것 같아요. 팬분들이 저희도 콘서트를 좋아했고 팬분들도 워낙 저희의 콘서트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상황상 이제 멤버들 개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저도 멤버들도 좋지만 물론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떨리는 것도 크고 설레는 것도 크고 일단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아 정희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메이크업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예쁘면 껴야지. 빼 빼 빼 빼 빼. 미안해 이미지. 이미지 빨리. 아 이거 들으려고 한 거야? 그런 거야. 신경 쓴 날씨는 친구보다는 많은 걸 말했잖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티를 열었을 것이 10주년 파티 기념으로 찍어봤는데 뭔가 10주년이 좀 실감나고 그러네요. 약간 생일의 주인공으로 저희 모두 8명의 주인공으로 나올 것 같고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파티 느낌에서 사진을 찍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기대돼요. 여러분은 이미 저희 콘서트를 다 봤겠지요? 저희는 이미 만났겠지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미리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또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작가님과 촬영을 처음으로 해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결과물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자켓을 찍어보니까 다가올 콘서트가 저도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블리너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래 기다린 만큼 오늘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린 만큼 앞으로 더 오래오래 함께 해요. 안녕! (웃음) 일단 저는 두 번째 책이 더 마음에 들고요. 사실 첫 번째 책도 너무 예뻤는데 두 번째 책이 뭔가 저희 러블리즈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공주공주 하잖아요. 뭔가 파티 같은 분위기에서 찍으니까 진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빨리 콘서트에서 러블리너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달라진 게 있다면 가장 큰 건 나이겠죠? 그리고 체력과 함께 너무 많은 게 달라졌고 사실 저희가 조금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1도 착착착착
다 진행되고 좀 빠릿빠릿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쑤! 이게 약간 이거 조차가 너무 옛날 같잖아. 아니야, 편견을 걸려. 그래, 맞아. 러블리너스 콘서트 재밌게 보셨는가요? 보셨나요? 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다린 만큼 좋은 공연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착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아직 단체 사진을 아직 안 찍어가지고 조금 이따 찍을 것 같긴 한데 다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러블리너스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러블리즈가 또 비주얼을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다들 이 쉬는 동안에 이 비주얼력이 폭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두 번째 착 단체 사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달라진 거라고 하면 약간의 노련함이라고 해야 될까? 노련함이라고 하니까 좀 예쁘게 들리진 않는데 어쨌든 뭐 노련한 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노련해졌고 저희 러블리즈 네 번째 콘서트를 보러 와주신 우리 러블리너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콘서트를 해볼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러블리즈 노래 들으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10주년을) 맞이해서 파티를 하는 그런 촬영을 했는데 꽃가루도 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10주년이라고 풍선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뭐 하트 풍선도 있고 제가 각자 개인마다 LOVELYG를 하나씩 풍선을 들고 또 개인 촬영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걸 딱 들으니까 아 진짜 우리가 콘서트 10주년을 하는구나 10주년 콘서트 하는구나 라는 게 좀 약간 실감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더 멤버들이랑 약간 더 콘서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데뷔 때는 어떤 게 실감이 데뷔를 하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10주년의 콘서트 그 10주년이라는 것도 실감이 안 되고 10주년 콘서트도 실감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같이 활동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활동을 같이 안 했다고? 라고 싶을 정도로 그게 이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게 약간 좀 오묘한 것 같아요. 러블리너스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콘서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또 저희가 같이 또 10주년이잖아요. 우리 러블리너스도 10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러블리즈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이번 콘서트 잘 즐겼으면 좋겠고 물론 이 영상은 끝나고 나가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주 설렘으로 가득 차서 준비를 했다. 우리 러블리너스 분들도 굉장히 좀 즐겁게 재밌게 잘 즐겨줬으면 좋겠고 우리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1주년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기대 되게 좀 만족스러우실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10주년) 촬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 컨셉으로 촬영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콘서트도 더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는데요. 우리 러블리즈 콘서트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파티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10주년을) 맞이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은 아닌데 그냥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어서 10주년 다 같이 뭉쳐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20주년 콘서트 그럼 내가 37살 춤출 수 있을까요? 아 뭐 근데 춤출 수 있죠. 뭐 러블리너스가 원한다면이야 언제든 춤은 춰드릴 수 있답니다. 뭐 하면 하는 거죠.
러블리즈 10주년 콘서트에 와주신 러블리너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러블리너스가 많이 기다려준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콘서트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즐거웠다고. 감사해요. 저희도 저 너무너무 즐겁게 러블리너스와 정말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또 콘서트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러블리너스가 또 열심히 기다려주면 저희가 또 한번 힘을 합쳐서 준비해 볼 테니까 오늘의 추억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콘서트를 또 기약해봐요. 사랑합니다. 끝나지 않을 숨 가쁜 지금 기억을 따라 달려서 확실히 첫 번째 착장 찍었을 때는 제가 좀 많이 떨렸었는데 두 번째 착장 했을 때 그나마 조금 예전에 러블리즈 활동했었을 때처럼 좀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다 노래를 잘하고 일단 실력에 검증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저희 예전과 같이 밴드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그냥 저희 노래해 주시는 모습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물론 나이는 다 다르지만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이좋게 잘 지내서 정말 팬분들이랑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긴 한데 저희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꼭 옆에 있어주세요. 러블리너스. 지금 기억을 따라 달려서 그곳에 닿으면 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너잖아. 약속에 담을게 언제나 널 찾아줄게. 함께해줘 우리 처음 봤던 그날처럼. 완전 놓고 잊어라 나만 보고 잊어라.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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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양한 공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때만을 지금까지 러블리였습니다.